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신이 김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배울 운동은 식욕이 뚝 떨어지는 유산소 운동을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이 배가 너무 고파, 식욕이 가라앉지 않아. 이건 배 고플 만큼만 운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식욕이 뚝 떨어지도록 유산소 운동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운동, 롱피치 배워볼게요. 자, 오른쪽 무릎 업! 여기서 우리 달리기 하듯이 갈 건데요. 상체 약간만 앞으로 숙입니다. 턱은 계란 하나 끼운 상태, 팔꿈치 뒤로 보내고 이렇게 걷지 않죠? 팔꿈치는 뒤로. 다리를 올리면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주세요. 상체를 숙이면서 업! 내려놓고 반대쪽 투. 여기서 가장 빠른 속도로 뛰어줍니다. 5초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자, 무릎 드는 게 너무 힘들죠? 허리도 아프시고요. 발목도 아플 수 있어요. 가장 강한 유산소 중에 하나 그대로 숙여볼까요? 투. 다리 살짝 구부리고 톡톡톡톡 톡톡톡 손 편하게 두시고 빵! 5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괜찮아요? 네. 네. 자, 두 번째 운동, 버피 테스트 배워볼게요. 자, 손을 톡 짚어볼까요? 톡 짚는데 다리 구부리면서 톡. 앉아서 옆에, 발 옆에 톡. 두시고, 하나, 둘, 다리 뒤로 점프인데 여기서 허리가 꺾이면서 내려가시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탁! 일자 만들어 주시고, 자, 발 끌지 않고 하나, 둘, 셋, 점프, 투, 점프까지 이어지죠. 마찬가지로 다리 끌고 오는데 점프하는데 다리 탁 걸리면은 무릎이 다칠 수가 있어요. 세 번만 해볼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점프, 둘, 하나, 둘, 셋, 후. 식욕도? 아직 세 번째가 남았어요. 사이드 스텝인데요. 사이드 스텝은 골반 옆에 붙어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씁니다. 중둔근은 어떤 기능? 골반을 잡아주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이 많이 운동을 해주시면은 안정감 있게 허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자, 해볼까요? 어떻게? 와이드 스텝에서 개처럼 시작. 하나, 둘, 셋, 터치. 하나, 둘, 셋, 터치. 자, 빠르게 해볼게요.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터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셋. 바로. 자, 식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드시죠? 보기만 해도.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 롱피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응용동작, 숙여서 쇼피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운동, 버피 테스트죠. 앉아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마지막 세 번째 운동, 사이드 스텝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터치. 둘, 셋, 터치. 하나, 둘, 셋, 터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터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터치.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둘, 셋, 터치. 네. 마지막 세 번째 운동까지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극한 식욕을 뚝 떨어뜨리는 운동 배워봤는데요. 첫 번째 운동, 우리 롱피치 할 때는 무릎이 앞으로 올라가는데 상체가 숙여주지 않으면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겠죠? 복부 훅 감아 넣어서
해주시고 보통 10초에서 30초, 나중에는 1분까지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힘드니까 10초부터 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운동 버피 테스트는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발이 끌리시는 분들은 반만 가세요. 반만 토 가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8번에서 12번 사이로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 사이드 스텝 어려웠죠? 손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이드 스텝 하는데 몸이 밀려나가면은 마찬가지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느리더라도 하나 둘 셋 터치 확실하게 해주시고 오시면 되고 사이드 스텝은 공간 활용이 좀 요이치 않죠? 나이 잡아서 베란다에서 하시면 돼요. 다섯 번 반복하시다가 굉장히 양 늘려가시는 걸로 하고요. 유산소 운동은 시간 싸움이에요. 강한 유산소기 때문에 처음에는 10분, 나중에 15분, 30분 늘려가시면 되고 쉬는 시간은 1분 이하로 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극한 다이어트 운동했던 박신희 트레이너 김아라였습니다. 안녕.